제6 회상편 1. 대산종사 원기 47년 종법사 추대식에서 말씀하시기를 교정의 큰 줄기는 대종사와 정산종사께서 이미 그 기틀을 공고히 짜 놓으셨으니 동지 여러분과 함께 그 궤도를 엄중히 준행하여 법통과 공법에 추호도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사오며, 특히 정산종사의 4대 경륜을 높이 받들어 계승 완수할 것은 물론, 다음 몇 가지 사항을 동지 여러분과 함께 실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종법사는 주법의 책임을 지고, 교정은 정수위단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이단 치교의 실을 거두도록 할 것이며, 둘째, 종법사의 임기가 연임에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3기를 넘지 않도록 법을 짜야 할 것이며, 셋째, 교령제를 실시하여 교화 체계를 강화하며 승좌 설법의 길을 널리 열 것이며, 넷째, 정산종사의 유촉을 받들어 교서를 완간하고 정산종사 법어를 간행하며 기념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다섯째, 정산종사께서 마련해 주신 법은재단, 유경재단, 총부유지재단을 확립하여 교단의 영원한 발전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2. 대산종사 이어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오는 시대는 밝은 시대요. 천하가 한 집안 되는 시대라. 오직 원만하고 평등한 법이라야 전 인류가 다 응하게 될 것인다. 대종사께서는 신앙도 개체 신앙을 전체 부린 법신불 일원상 신앙으로 하게 하셨고, 수행도 한 종파로서 편벽된 수행을 하지 않고 부처님의 전체 교의요 유불선의 정수인 삼학을 병진하게 해주셨으며, 법통에 있어서도 단전으로 하지 않고 공전으로 해주시어 우리 전 교도가 다 같이 이 법을 받게 되었고, 사업도 한두 사람의 단독 의견으로 처리하지 않고 공사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셨으니, 이 사람에게 주어진 임무도 여러 동지와 같이 진행할 의무요, 같이 받은 법입니다. 다만 이번에 여러분이 지워준 책임 중에는 주법의 책임이 하나 더 있을 뿐이니, 홀이라도 그 신임에 위배됨이 없도록 밤낮으로 반성하고 힘쓰겠으며, 또한 행정에 있어서도 교단이 차차 커짐에 따라 국가적, 세계적 교단이 되고 있으니 우리의 만년 대업에 누락됨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교단 50년 결실기에는 교단이나 국가나 세계가 제일 중요한 시기에 처할 것이니 우리 내외 일반 동지는 더욱 온화한 형제가 되어 일심합력으로서 원만 평등한 낙원 건설에 함께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3.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회상은 전무후무한 회상이라 지나간 모든 성인들이 이 회상에 다시 와 공부하고 훈련하며 제도에 기연을 갖게 될 것이니, 천열의 만보살이 배출될 회상이요, 모든 공부인이 법맥을 대고 공부할 큰 회상이니라. 4.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 교단의 창립 정신은 사무여한 이소성대 일심합력이니라.
5.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스승님의 경륜과 뜻을 받들기 위하여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는 표준이 있으니 첫째, 미래 시대를 위하여 다시 준비하는 것이요. 둘째, 묵은 마음밭을 개발하는 것이요. 셋째, 어두운 마음에 법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요. 넷째, 공부와 사업 양면을 늘 살피는 것이니라. 6.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도가에서 살아나야 할네 가지 마음이 있으니 나날이 신심이 살아나야 할 것이요. 나날이 공부심이 살아나야 할 것이요. 나날이 공심이 살아나야 할 것이요. 나날이 자비심이 살아나야 할 것이니라. 7.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의 큰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단의 건전한 운영과 완전 무결한 세계적 큰 종교로서의 기틀을 완비해야 하느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교단 운영의 원칙이 있어야 하나니 첫째는 명심이라. 세상 일로 혼탁해진 마음과 삼독 오욕에 가린 자성을 밝힐 것이요. 둘째는 화합이라. 아무리 큰 교단이라도 화합이 무너지면 그 교단은 해체되고 말 것이니 지은 보은 겸양의 도로 재가 출가와 교당 기관이 대동 화합의 기틀을 확립할 것이요. 셋째는 조직이라. 인체도 사지백회로 생명을 유지하고 활동하듯 교단도 십인조단으로 기능을 확립시켜 나가야 할 것이니 이 3대 원칙이 확립될 때 교단 만년대계의 기틀이 공고해질 것이요. 전 생명이 남김없이 제도받을 수 있느니라. 8.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나아갈 세 가지 기본 방향은 내실과 절역과 세근이라. 첫째는 내실로 안을 더욱 실답게 하는 것이니 교서 완비와 훈련 체제 확립으로 법의를 향상하고 교단의 조직과 제도를 정비하며 교단의 사업 목표에 따라 기관과 재단을 육성할 것이요. 둘째는 절역으로 밑받침이 되는 힘이니 수양 연구 취사의 절역과 보훈과 균등의 절역을 갖추는 동시에 근검 저축하는 생활로 경제적 절역을 갖출 것이요. 셋째는 세근으로 가는 뿌리니 큰 나무도 큰 뿌리 하나로는 살수 없고 가는 뿌리가 많아야 무성하게 자라는 것처럼 중앙총부도 모든 면에서 기반을 확고히 하여 한 교당 한 교도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교단을 책임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만대를 통하여 발전할 수 있으리라. 9.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교단을 잘 이끌어 가려면 준비를 잘해야 할 것이니, 첫째는 외적으로 중앙총부의 기반을 확립하고 내적으로 인격토양화와 교제 정비에 힘쓸 것이요. 둘째는 밖으로 부족한 듯 하나 안으로는 실답게 하고, 밖으로는 가난한 듯 하나 안으로는 부유하게 할 것이요. 셋째는 성공할 때 더욱 조심하고 실패할 때 법 있게 물러나 철저한 준비를 할 것이요. 넷째는 도덕을 갖추고 넓히는 데 힘쓸 것이요. 다섯째는 무수한 열애가 나올 회상임을 믿고 숨어서 공을 쌓아야 할 것이니라. 1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신용은 교단과 개인의 생명이니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 하늘을 속이지 않고 사람을 속이지 않고 마음을 속이지 않을 것이요. 둘째, 공중이나 개인이나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신용을 생명과 같이 알 것이요. 셋째, 재색 명리에 청렴하여 누구에게나 확실한 믿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단체가 되어야 할 것이니라. 1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화합은 교단의 상징이요 전 인류의 표준이므로, 화합을 위해서는 첫째, 어디를 가든 상생상화하기에 힘쓸 것이요. 둘째,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라도 참회 개과하여 다시 살아나도록 용서해주고 그 책임은 내가 차지할 것이요. 셋째, 일은 내가 먼저 하고 공은 남에게 돌릴 것이요. 넷째, 누구나 그 일만 이루면 되는 것이니 누가 일을 하든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것이니라. 12.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교단을 새롭게 하려면 무엇보다 교리 실천에 힘쓰라고 하셨나니, 교리를 실천해야 진리가 살아나고 도덕이 부활할 수 있는 까닭이니라. 13.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도력과 법력과 능력을 얻으려면 한때 숨어서 속 깊은 적공을 쌓아야 하나니, 우리 회상도 너무 드러내려 하지 말고 실력을 갖추기에 꾸준히 노력하라. 부모가 자녀를 성공시킬 때나 스승이 제자를 키울 때나 동지가 동지를 키울 때도 미리 다 드러내는 것은 도가 아니니라. 14. 한 기자가 귀교의 개교 이념과 운영 방침은 무엇입니까? 하고 여쭈니,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이론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지상 낙원인 이론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개교하였고, 공사와 공의를 생명으로 하는 수의단회를 중심으로 한 공화제도로 교단을 통치하고 있으며, 전 세계를 교화하기 위한 10인 1단의 교화 조직으로 교단을 운영하고 있느니라.
15.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전임과 후임은 상대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덮어주고 감싸주며 잘한 것만 찾아 칭찬하고 드러내주되 특히 전임은 후임이 잘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잘하는 것으로 알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도와주기에 힘쓰라. 16. 대산종사 교화의 3단계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자비 인정 교화로 정의를 서로 건네서 법을 받아가게 할 것이요. 둘째는 무량 법문 교화로 정법을 전해서 인생의 활로를 열게 할 것이요. 셋째는 무언 실천 교화로 말 없는 가운데 스스로 수행 적공하여 대도를 증득하여 이를 본받게 할 것이니라. 17.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개교 반백년 이후에는 교화를 위조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교단의 큰일이요 준비해야 할 일이니라. 교단이 발전함에 따라 앞으로는 출가 교도만으로는 교단을 운영하기가 어려워질 것인 바 전무 출신 제도나 거진 출진 제도를 다각도로 연구하는 동시에 제가 교도가 교정에 참여하는 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니라. 18.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심판도 중요하지만 대중의 심판이 더 중요하고 위에서의 응원도 중요하지만 아래에서의 저력이 더 중요하니라. 해외로 뻗어가는 것도 시급한 일이나 내 몸, 내 가정, 내 나라부터 법의 광명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고 입으로 말하고 붓으로 쓰는 종교도 중요하나 몸으로 실천하는 종교가 더 중요하니라. 19. 대산종사 서울회관 일의 수습과 관련해 말씀하시기를 진리는 성공할 때와 실패할 때 그 사람의 인격과 지조를 시험하나니 좋을 때와 잘 될 때 공을 다투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 때 앞장서는 것이 결국 내 일을 하는 것이니라. 교단이 발전하려면 제가 출가가 다 같이 안으로 인화하고 밖으로 단합해야 하는 바 인화를 하려면 겸양이 앞서야 하고 남에게 해를 전가하지 말아야 할 것이요. 단합을 하려면 내가 먼저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뜻을 맞추어 주는데 노력해야 하나니 인화와 단합이 잘 되면 교단 만대에 복조가 무궁할 것이니라. 20. 대산종사 대중의 합력으로 서울회관 일을 수습하도록 한 후 말씀하시기를 모든 일은 공의로 원만하게 처리해야 하나니 설사 일이 더디고 만족하게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공의에 따르도록 하라. 이번 일은 나의 결단만으로 처리할 수도 있었으나 공의를 모아 처리하도록 하였는 바. 시일은 좀 걸리고 힘든 것 같았으나 원만히 해결되었고 전체가 각성하여 대중이 무서운 줄 아는 훈련이 되었나니 만일 내 결단만으로 그 일을 해결하였다면 그때는 쉬울지 모르나 뒤에 다른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생겼을 것이라. 더욱이 후대의 지도자나 대중들이 그 본을 따른다면 장차 교단은 어찌 되겠는가. 그러니 모든 일은 공의를 바탕으로 처리해야 하느니라.